과정은 그 뭐라 전사자 유족을 찾는다 해서 혹시나 찾을 수 있는가 싶어서 내 시도 제치로 이제 국방부에 이제 유해 발굴 조사단에 이제 그걸 했는데 뜻밖의 얼마 후에 유해를 발굴했다 그래서 그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구나 싶어 나는 반신반의하고 이제 그걸 했는데 우리 삼촌 우리 고모님 두 분 우리 아이들 시로 채취하긴 해 완전 99%가 이제 거의 해당이 돼가지고 그래 아버님 유해로 찾게 됐습니다. 예. 유 전사자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가족들 품으로 예, 전달해 주는 대한민국 국방부 특속부대입니다.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저희가 예, 돌려보내드렸고요. 하지만 앞으로 이 전국 사냥에 아직도 땅속에 계시는 전사자분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발굴을 해서 가족들에게 저희가 전달할 예정입니다. 현충일 날을 맞아서 예, 뜻깊은 날에 유해발굴 감식단 홍보대사로서 초청을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NC 다이노스가 또 승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내 응원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. 멋진 시골 시장을 보여주신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영광된 자리가 없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내한테는 모든 게 새롭고 고마운 일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NC부단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 더 저희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